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쉬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가 8월 첫날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확 바뀌네요. 지금 뭐 변동성 지수도 한 달 만에 지금 100포인트가량 한 93포인트 넘게 올랐죠. 네. 예. 우리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뭐 7월 말 8월 네. 초 FMC 결과 뭐 따지고 있고 그렇죠. 이랬는데 말이죠. 그 여운이 채 가기도 전에 아 무슨 뭐 코스피 100포인트, 니케 2000포인트 이런 네. 그, 하락폭을 갖다가 보는 장이 돼버렸습니다. 아 거기다 이제 뭐 고용지표까지 저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 이제 월 주초 거래 이제 또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을 갖다가 가장 완곡하게 이렇게 워닝을 발휘하셨던 우리 송 대표님 나오신 네. 날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짚어보시죠. 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네.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강하게 말씀하시지, 송 대표님. 어떻게 보면 저희 요일별 나오시는 패널분들 중에 이런저런 자료와 더불어서 송 대표님은 조금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조심하자 하는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잘 가고 있는 장에다가 네. 이 정도까지 생각하셨나요? 뭐 지금 상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의 공포가 있긴 하지만 그 소위 그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닙니다. 말의 네. 공포. 예, 예. 네. 네. 결국은 지난 목금을 시장을 전반적으로 특히 이건 갑자기 이제 아래 공포로 넘어간 예. 건데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뭐 샵 얘기도 아까 나왔고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장에 혹시 블랙스완이 있으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라고 아마 몇 번을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BOJ가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상을 했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별로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굴복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사실은 네, 금리 네. 인상.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일본의 신임 외환 관리 당국 관리자가 나와서도 우리는 엔화 강세를 원한다 예. 얘기했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네. 아,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에 있을 미국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지지대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위 지지율이 30% 미만 예.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잘해야 25에서 27 뭐 왔다 갔다 하기 일본 때문에 일본 정계에서는 그 정도면 그냥 알았을 때 물러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이번에 뭐 끝까지 간다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일본 증시 이렇게 올라가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까? 일본 국민들이 다 가난해졌거든요. 가난해졌어. 예, 왜냐면 해외 거의 은퇴자들 많은데 해외 나가서 좀 여유 있게 돈 써야 되는데 네. 갑자기 2년 동안 2년 만에 지금 엔화 약세가 40%나 일어났거든요. 네. 가면 돈이 갑자기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이 초강수를 뒀고 위에다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굴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우면 사실은 엔화 강세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열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앞으로 급격하게 좀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 가장 큰 그 뭐랄까 거의 촉매를 준 것이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나오면은 만족하겠냐? 네. 그냥 네. 똑같이 4.1 얘기했는데 네. 지금 4.3 나오면서 그렇죠. 소위 샴 룰이 트리거가 됐지 않습니까? 0.53%까지 가버렸던가? 예, 예. 예. 원래 0.5가 넘어가면 0.5를 넘어가면 침체인데 예, 0.53까지 가면서 이것이 이제 연달아 나오면서 네. 시장이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행복감에 꽉 차서 주식을 꽉꽉 채웠던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크 선호에서 그러니까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네. 그런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냥 미리 다 털어놓으면 지난주까지 해서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오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이번 주 중에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확실히 그 전체 시장의 그림은 좀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따 논의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이번 주 중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성장주로 꽉꽉 채웠던 포트폴리오들을 제가 말씀드린 좀 다변화, 다각화시키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충격을 받는 거라고 하면 중소형주는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결국은 못 버티고 소형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럼 아예 그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 그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원래 한 달 동안 제일 좋았던 게 소형주였잖아요. 네네. 저희가 로테이션 얘기하고 순환매 소리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원래 제 시장에 바라던 아주 멋진 아름다운 그림은 빅테크가 여기서 숨 고르기 하고 거기서 이제 바톤 터치해서 그 소형주가 막 날아가면서 다시 전체 지수가 쫙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빅테크도 빠지고 여기서 이제 소형주까지 이제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형주들은 대체로는 수출보다는 내수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래 공포가 오면 사실 가장 탈걸 받는 게 또 소형주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형주 중에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절반이 다 그 소위 적자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더 좀 심하게 격한 영향을 받고 철소형주는 더 심하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래서 좀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 넥스트 다음에 구축하실 때는 첫 번째로는 소형주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깊게 놓고 보면 많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소형주 중에서도 러셀 2000을 쫓기보다는 S&P 600을 쫓는 게 낫다. 왜냐하면 S&P 600은 그 소위 적자 기업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지더라도 제가 600으로 썼는데 저게 S&P 600 쫓는 ETF인데 저거는 좀 덜 빠지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형주 투자하실 때도 아마 미국 투자를 아예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시가총액 가중인 S&P 500 스파이보다는 RSP라고 해서 동일 가중 ETF가 있습니다. 동일 가중을 투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익을 좀 더 중심으로 쫓고 너무 빅테크에 치중돼 있는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길게 끌고 가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우리 증시가 유난히 두들겨 맞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거는 체감인 것 같고 실제 우리 대표님 매주 체크해 주시는 국가별 지역별로 한번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 많이 오르는 놈들이 많이 두들겨 맞았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이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많이 그래서 한 주간도 그렇지만 한 달을 지금은 이제 한 달을 같이 보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 한 달 한 주 다 놓고 봐도 니케이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AI 밸류체인들 그러니까 나스닥 100, 대만, 네덜란드 다 빠졌고요. 이번에 사실 좀 봐야 될 게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저기 또 하위권에 꼈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자동차주하고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결국은 이거는 글로벌 수요가 준다는 우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런 영향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플러스, 한 달 플러스 낸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가 플러스를 냈습니다. 호주. 날씨가 달라서 그런지, 계절이 달라서 그런지. 호주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냈는데 보면 저 나라가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달러 대비 강세로 갔지만 호주만큼은 약세를 좀 유지를 했었고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연초 이후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나라들을 대체로 보면은 별로 오른 게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차트에 환율을 같이 봐주시면 다음 차트에 보면 환율 이게 계속 모든 나라가 다 환율 강세로 간 게 아니라 일본, 스위스, 뭐 태국,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 달러 대비 지금 환율 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환율 약세로 가고 있는 게 멕시코, 브라질, 호주,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연초에 터키를 제외하면 지금 멕시코, 브라질, 호주는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심지어 마이너스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강세로 간 나라들이 대체로 이번에 주가도 좀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 옌 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달러 옌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때 지난주에 왔을 때도 이제 요 정도로 끝났느냐, 뭐 시작되느냐 뭐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이기 때문에 이게 9월까지 쭉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그 PPP 베이스로 가면은 사실은 그 옌 달러의 적정 가격이
90엔대까지로 내려간다 말씀드렸잖아요. 100엔 미만.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예, 예. 94엔 정도까지 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과거 2년 전 수준이 제 기억에 한 115엔, 120엔 예.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49엔까지 뚫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하방을 얼마나 뚫을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미국 금리 떨어지고 일본 금리 올라가면서 점점 더 붙으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쨌든 한 130까지는 쭉 열어놓고 아.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하게 그렇게 봐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압력으로 전반적으로 결국은 그 정도까지 만약 간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자금 지금은 헤지펀드들이 엔화 빌려갖고 투자한 요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일본 본류의 큰 자금들 해외 나가 있는 일본의 투자 자금들이 다시 자기 본국으로 들어올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일본 시장과 엔 달러 확률을 지속적으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지금 장이 통상적인 장은 아닌 것이 뭐 흔히 말하는 뭐 200일선 같은 거 그리고 뭐 150엔 정도 같은 뭔가 요 라운드 넘버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장에서는 그래도 단숨에 깨지거나 이러지는 돌파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52에는 뭐 선이 하나 걸리고 무슨 뭐 150에는 뭔가 심리적으로 이랬는데 이게 진짜 숨도 못 쉬고 다 깨졌어요. 지금 네. 146엔입니다. 아, 146엔 오늘 깨지네요, 아침에.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지금 이게 단순히 외환 시장에서 딜러들이 엔화 강세에 배팅하는 엔 롱 포지션 구축 뭐 이런 식의 어떤 투기적인 플레이로만 설명하기 힘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그 소위 그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신용 거래가 많은 종목들이 네. 올라갈 때는 신나게 잘 올라가는데 한번 꺾이면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왜냐면 그냥 가격 안 보고 불문하고 다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소위 그 마진, 그 소위 그 담보 비율을 못 맞추면 네.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이 대체적으로 이게 그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거래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변동폭이 평상시 작다 보니까 네. 그것을 더 키워서 많이 가져가려고 레버리지를 많이 키우는데 결국은 레버리지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좀 그럴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이 과열 우리가 많이 봤던 붐비는 시장이 두 가지였는데 빅테크 쪽이랑 그 사실은 이 엔화와 관련된 엔 약세에 베팅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과열돼 있는 투자였는데 그 레버리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과매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것이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특히 주식시장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올 때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역시 우리가 이번에도 배울 그 교훈은 다각화 다변화가 꼭 필요하다.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건 잘 몰라서 뿌려놓는 거잖아요. 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시면 저는 계속 그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투자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중립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실 필요가 꼭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막 미국 고용 지표가 갑자기 헉 소리 나올 정도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또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9월에 가서 금리 인하가 25BP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빅컷 뭐 50BP도 한다. 아니면은 야 어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죠. 9월 FOMC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임시회의 열어가지고 금리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고 저 소위 하방 쪽으로 좀 아직까지 장이 아직 바닥 잡으려면 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그거더라고요. 약도 때 맞췄어야지. 지금 금리 인하는 늦었다 얘는.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7월 달 금리 인하 하면 오히려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 거다.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만약에 50BP 인하를 갑자기 들고 나오면 그것도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뭐 샴룰 아예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말씀을 네네. 드리면 3규칙이 보통 그 아까 앞에서도 언급 잘 주셨는데 최근 3개월 평균하고 최저 12개월 최저 숫자의 격차가 0.5 BP 네. 이상 벌어지면 0.5% 포인트.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0.53까지 해서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기술적으로는 샴룰이 발동된 거다. 이게 지난 70여 년간 단 한 번 틀리지 않은 그런 조기 경보 신호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 긴장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관관계가 많이들 깨졌어요. 대표적으로 그 저희 우리가 말했던 컨퍼런스 보도의 리딩 인디케이터 그거 경기, 엄청 깨졌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심지어는 저 크라우디 샴도 이게 5월 달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주말에 블룸버그하고 그 저기 예. 라디오에서 예, 예. 예, 저기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본인도 틀렸으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기 이번이 첫 예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상관관계들이 많이 깨졌던 것들이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오히려 좀 실업률이 오히려 좀 안정되면 좀 시장이 좀 안도감을 비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일부는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예. 뭐 텍사스에 엄청나게 뭐 실업자가 늘어나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노동통계국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써놨더만요. 예예. 예. 큰 영향 없었다. 예, 노동통곡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다 고용에 잡혀 있다. 네. 다만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랑 임금이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당분간은 계속 지금 그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소비가 좀 꺾이는 게 좀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연동이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막 급격한 우상승을 안 하도록 연준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표님도 싸움하셨다가 샴하셨다가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는 샴이 더 발음이 쉬운가 봐요. 그런데 예. 아까 저 화면 저 쌈룰 SAHM 사람 이름은 제대로 불러줘야죠. 예. SAHM은 쌈이죠. 예. SHAM이면 샴인데 그런데 네. 예. 대부분 우리 기사나 언론들 제목 표기 보면은 샴샴 그래서서 죄송하네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쌈이죠. 네 클라우디아 쌈. 아 근데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특히 국채 수익률. 지금 상황에선 사실 그 사이에 계속 시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주식과 네. 채권의 상대 밸류에이션. 네. 이 주식이 너무 과열돼 있다. 채권 거기에 비하면 너무 싸다라는 게 컸고요. 확실히 그것이 그러니까 소위 실업률 상승,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그러면 보통 채권으로 많이 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 너무 과도하게 포지션이 돼 있고 채권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지금은 조금은 이제 중립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연동돼 있는 채권 비중이 좀 적었던 측면, 너무 주식을 꽉꽉 들고 있었던 측면. 두 번째로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최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채권 금리 빠지고 왜냐하면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채권 금리 빠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 이게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그 재무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분기에는 큰 변동 안 하고 내년 갈수록 재정 적자를 막으려고 채권 찍어내는 거 그 플러스 그걸 받아대는 일본 자금이 지금 저렇게 엔화 강세로 가면 빠져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는 채권 금리의 하락폭이 조금 막힐 하방이 막힐 수가 있어서 그것들은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최근에 또 업종별 수익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예. 지금 지난주 업종을 보시면 결국은 네. 그 좀 뒤섞이긴 했지만. 지난 한 주는 확실히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했다. 그러니까 지난 주는 예, 안 빠졌다. 한 달 놓고 봐도 그렇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데 수혜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봤던 부동산, 네. 유틸리티, 건강관리, 필수 소비. 특히 지난 주엔 필수 소비 정도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냈거든요. 네. 반면에 확실하게 좀 안 좋았던 쪽은 빅테크가 속해 있는 세 개. 대표적인 기술,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이쪽이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확실히 경기에 대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에너지주를 이번에 좀 많이 끌어내린 거 아닌가 좀 싶고요. 확실히 시장 자체는 현재 전반적인 흐름은
경계 둔화 내지는 침체를 염두에 두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우리 저기 일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거의 뭐 이자 비용 안 드는 엔화를 빌려서 일본 내에 있는 기관들이 나가든 해외 기관들이나 뭐든 일본 돈 빌려서 딴 데 막 투자를 한다.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게 그러면 엔화가 강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해야 되고 그 무렵에 마침 자산 가격도 막 흔들리고 하면은 엔캐리 청산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왜 일본 국내 증시가 빠지죠? 그 일본에 대한 최대의 기대는 엔화 약세에 의해서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그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년, 5년간의 큰 흐름은 엔화 약세의 방향성하고 니케이 225의 방향이 보시면 같았죠.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상관관계가 당연히 엔화 강세로 가면 그 기업들이 손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익 실현해야죠. 거기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똑같은 돈을 엔화 약세일 때 바꿔서 이제 강세로 가면은 그 지금 소위 달러로 바꿨을 때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좀 빠져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붐비는 한 좁은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나게 파티를 벌이다가 갑자기 뭔가 뭐 불이야 그러고 소리 나면은 문은 하나인데 글로 뛰어나다 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형국이 딱 그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M7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붙었잖아요. 뭐 미저러블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뭔가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다가 또 낙폭도 굉장히 뭐 민주식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변동폭도 컸고요. 어떤가요? 지금 M7들 한 달 동안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번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참 기대가 컸는데 왜냐하면 정확히 1사분기 때 4월 달에 조정받고 3, 4월에 조정받고 4월 말에 시작됐던 1사분기 실적 시즌에 좋은 호실적들을 발표하고 전망 발표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완전히 끌어올려줬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정확히 메타 정도만 빼고 나면 지금 보시면 저기 붉은색이 이제 그 주간 수익률인데 메타만 플러스를 냈고 나머지 전체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한 달로 놓고 보면 뭐 누가 더 많이 빠졌냐 서로 이제 앞서거리 뒤서거리면서 더 빠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좀 비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쪽에서의 그런 레버리지 투자 대표적으로 이쪽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CTA라는 그러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들이 저기 꽉꽉 채워놨었거든요. 네. 레버리지 써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빠져나오면서도 저렇게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측면이 분명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옛날에는 물 반컵 있었는데 반컵이나 있어 이렇게 하고 지금 반컵밖에 없었는데 이제 뒤로 바뀐 거죠. 네, 예. 지금 AI가 계속 좀 AI가 돈 버는 것 그 전에는 소위 본인한테 이렇게 Say me, tell me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show me로 바뀌었다고. Show me.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보여줘. 근데 돈 버는 거 들려줘가 아니라 눈에 보여줘 했는데 돈을 버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하.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앞서도 말한 대로 이제 심지어는 그 딜레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신제품이.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악재들이 동시에 지금 겹치면서 전반적으로는 M7에 대한 그러한 소위 엄청난 사랑, 열기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한풀 꺾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609포인트. 2,600선 지지 여부도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3%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54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시장 하방 압력이 좀 세지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 4% 넘게 떨어졌고요. 오늘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3%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7,0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지난 금요일 10% 넘게 빠졌죠. 오늘 추가적으로 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3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가량 빠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0만 2,000원.
현대차가 1.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치 효과는 24만 1,000원이죠. 기아가 오늘 4%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0만 2,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약세가 예상되고요. 셀테리온도 2.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8,000원. KB금융 3%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8만 600원. 포스코홀딩스도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4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우리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줄줄이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반등을 보여줬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호가 분위기는 글쎄 이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500원, 알테오젠도 4.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28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도 1.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9,600원, HLB 3%대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8,200원, 엔캠 5%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6,100원이고요. 셀테리온 제약이 지금 호가에서는 26% 급락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호가다 보니까 이제 워낙 여러 가지 허수라든지 변수가 많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 지금 29%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뭐 한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뚜껑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휴젤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리가켄바이오 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200원, 8만 500원. 리노공업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체결가 18만 7,500원. 클래시스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체결가는 4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관건은 이제 낙폭이 축소되는지 확대되는지 여부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네요. 네. 예. 지금 뭐 그나마 기대했던 게 우리 개장 무렵에 미국 지수, 네. 지수 선물이 조금이라도 반등 시도가 나와주면은 네. 싶었는데 미국 지수 선물도 현재까지는 뭐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네요.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는데 3천당 호가였었지만 호가지만 하한가 호가는 좀 심하네요. 오를 때 그렇게 신나게 오르더니 참. 네. 뭐 이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예, 네. 저희 현대자산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시장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뭐 코스피는 2,670선 지금 붕괴 오늘 호가로 봤을 땐 예상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일장 전반적으로 지금 출발부터 일단 지난주를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일단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게 지난 금요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도 최근에 또 전운이 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 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연준에 그 쟁쟁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다는 모여 있다는 연준만 해도 연착륙 가능합니다. 뭐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 하다가 느닷없이 경기 침체니까 이 네. 와중에 또 우리 노 센터장님 또 얼마나 바빠지시겠어요. 반도체 조가 네.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막 찾으실 네. 거고 또 네. 대답하면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네. 예, 부담스러운 질문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네. SK하이닉스가 저게 10% 넘게 네. 빠지고 예.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대 낙폭인데다가 삼성전자 네. 이것도 7만 원 갔다 7만 전자가 됐습니다. 네.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저 반도체주 왜 이렇게 또 벼락을 맞고 있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첫째가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HBM 수출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기업들이 HBM을 크게 뭐 수출하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H20에 HBM3 좀 나가는 게 있는데 또 GPU에 대한 규제가 또 추가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 되게 이제 특히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또 지적을 했고 또 다른 기업들은 또 AI 투자에 대한 또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좀 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센티멘트가 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일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거는 오히려 이런 매크로적인 아니면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 이외에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는 넥스트 GPU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출시가 딜레이된다는 그게 지금은 더 저도 지난 주말부터 현재 오늘 아침까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동부분이 좀 해소되려면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8월 28일에 이거 엔비디아가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출시 지연 가능성은 4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1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하락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대만 쪽에서 이제 블랙웰이 좀 관련 이슈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5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블랙웰 출시 지연 없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게 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특히 반도체 주가 쉽게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버텨야 되는 예. 거예요? 아, 저희는 뭐 주식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돼서 또 2025년에는 또 어쨌든 업그레이드된 트렌드 숫자가 뭐 어쨌든 두 배 이상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또 주력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는 것도 또 투자사 결정에는 항상 고려해야 될 시장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점 매수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구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2600 그리고 2550 이 두 레벨 때에서는 아마 테스트를 받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한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고려한다는 보다는 좀 더 예. 시차를 두고 고려하라는. 시차를 두고. 지금 예. 이제 다소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예. 인식을 갖고 계시구나. 네. 네. 8월 28일 전까지는 저는 반등은 하더라도 강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품이 제가 봐도 뭐 단순한 이슈일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코어스 L의 이슈인지 아니면 칩넷으로 만든 블랙웰 2칩의 이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시장이랑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뭐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트 양시장이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참 8월이 쉽지 않은 달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센터장님께서도 예. 오랜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 아, 예.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그 블랙웰도 말씀 주셨지만 8월 말에 있을 미국의 이제 대중국 예. 그 반도체 규제 통합 패키지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달 말에요? 예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7월 달에 한번 1위 1비 그냥 하루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7% 예. 끌어내렸다가 예. 또 일부 국가 예외한다고 예외로 쳐준다고 지난주에 또 7% 올렸다가 예. 막 이렇게 엄청 변동을 주고 있는데 소위 외국 그 생산품 직접 생산품 규제 규칙 이런 FD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것 안에 기존에 새롭게 나오는 신기술 장착된 제품이나 장비뿐만 아니라 기존 거 이미 올드 테크놀로지 쓴 것들을 쓴 기존에 AS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는 네.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큰 건데 여기에서 예외로 해준다고 한 것이 하도 동맹국들이 그 반발이 심하니까 일본, 네덜란드, 우리나라 정도만 예외를 해준다는데 그 내부자 얘기가 그 블룸버그 기사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중국에 더 이상 안 팔 국가들을 예외로 빼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예외로 된다는 것 자체에 너무 우리가 강한 그 소위 크레딧을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8월 말에 그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규제 패키지가 소위 미국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 뭐 ASML 같은 데죠. 결국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정말로 앞으로 하반기에 이 AI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큰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어서 그건 계속 좀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참 호사다 말하고 악재가 호재가 나올 때는 호재만 얘기하고 악재가 나오면 또 악재만 얘기하는데 저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또 이 엔비디아 관련 기사 중에 이거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갖다가 조사하겠다고 내용인즉슨 이제 뭐 AMD 같은 경쟁 업체들이 이 엔비디아의 우월적 지위 뭐 딴 거 있습니까? AI 칩 시장에서 한 8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칩 구매하는 기업들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무부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어떡하든 별의 별짓을 다 해가지고 저 자산 시장 특히 증시 빠지는 걸 막아오도 미국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안 그래도 훅 불면 자빠질 이 상황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이런 재료가 뉴스가 뜨는지 참 그거 합니다. 아예 작심하고 빼려고 이러나? 아니 그리고 실업률도 예.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4.1 정도인가 4.3, 4.2만 해도 그럴려니 하겠는데 한 달 사이에 0.2%포인트나 더 올라 4.3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저 싸움의 법칙에 0.5%포인트 차이도 훅 단숨에 넘어버리게 저렇게 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마사지 가능한 별로 이 지표를 갖다가 지표를 좋게 내거나 뭐 이런 의지가 안 보여요. 글쎄요. 그건 약간의 이제 음모론스러운 말씀이신 게 있긴 한데. 지표를 마사지라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한 가지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소위 미국의 여당, 민주당 이쪽에서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나오는 대로 이제 다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나오는 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좀 더 현재 상황으로 합리적이 아닐까 싶고 사실 더 큰 거는 그 사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이제 되게 예민해진 것이 가장 큰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른바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온 제조업 지표, 뭐 그 이전에 발표된 ISM 7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이제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 여파를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스란히 받으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이 예상되는 분위기였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4% 떨어집니다. 2605포인트, 2600선까지 밀려 내려가네요. 코스닥도 1.9%, 2% 가까이 떨어집니다. 76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 각각 4%, 10%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가격 조정이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4% 안팎으로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76,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떨어집니다. 16만 7,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 하락합니다. 33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5% 내림세입니다. 89만 7,000원. 현대차가 2.8% 하락합니다. 23만 7,000원이고요. 기아가 3.6% 하락합니다. 10만 3,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3% 약세로 6만 1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2% 떨어집니다. 19만 200원, 1.7% 내림세. 그리고 KB금융이 4% 넘게 하락합니다. 7만 9,300원. 포스코홀딩스도 2% 약세로 3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3% 하락으로 18만 3,4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1.6% 떨어집니다. 289,500원. 에코프로가 0.8% 하락하네요. 94,000원이고 HLB가 1.7% 약세입니다. 79,600원. 삼천당제약도 4% 하락으로 172,3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지금 현재 2% 하락 82,100원이고 엔캠도 2.6% 약세입니다. 171,200원. 리가캠바이오도 2.9% 하락합니다. 89,000원이고 리노공업 2% 내림세죠. 185,900원. 그리고 휴젤은 5% 넘게 떨어집니다. 223,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 특징 섹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2%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해운주들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흥아해운이 6% 강세입니다. 2,970원.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가 3.6% 강세입니다. 14,850원이고요. 그리고 대한해운도 2% 상승합니다. 2,185원. 그리고 HMM과 KSS해운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운주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석유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흥부석유가 8% 강세고 한국석유도 6% 이상 올라갑니다. 흥부석유, 한국석유가 9%에서 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하방 압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소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54개에 불과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833개, 보합이 27개고요.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83개, 하락하는 종목은 1503개, 그리고 보합은 47개로 확인이 됩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824억 원, 55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40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66억 원, 그리고 기관은 41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가 395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선물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매도를 나타냅니다. 이미 4,600계약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환시장 지금 달러 온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온 환율은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5원 상승한 지금 1,371원 20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환율. 1,361원. 61원. 예. 네, 전일 대비 지금 한 3원 57원. 9원 80전 한 10원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되고 예, 예. 계좌가는 59원이니까 훨씬 더 두 자릿수 하락 이후에 이제 낙폭을 살짝 줄이고 있는데 네. 이게 날린 거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공식이 다 깨지잖아요. 예.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일대 주식 올라요. 네네. 이거 안 통하죠. 네. 미국채 수익률, 미국에서 시장 금리 내리면 주가 올라요. 지금 막 뚜두둑 뚜두둑 막 두 네. 자릿수로 떨어지는데 주식 안 되죠. 그러니 지금은 그거 합니다. 유가가 3%씩 빠지고 하는 와중에 흥구석유 이런 것만 오르는 장이 됐다는 얘기는 뭐 그 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가가 오릅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거 말고는 지금 손댈 게 없다. 지금 네. 이거 어쨌거나 지금 좀 이빨 꽉 무려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건 동시효과보다 더 안 좋은데요? 아마 오늘 정도 빠지고 나면 그 기술적 그 RSI가 한 30 정도까지 네, 아마 코스닥은 이미 30 갔던 걸 기억하고 또 레버리지 쪽에서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이제 아마 신용 미수 쪽에 예, 우리나라 그때 불과 한 두어 주 전까지 해도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거의 20조까지 그까지 갔었죠. 육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 B2 이게 전 세계적으로 B2들이 늘었던 것들이 지금 정리되는 과정에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는 뭐 제가 보기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소위 그 유도에서도 낙법 넘어질 때 잘 예, 넘어져야 예. 안 부러지고 예. 잘 버티는데 이걸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좀 마음을 비우고 계신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소위 이제 B2 한 분들이 좀 걱정이지 B2 예. 사실은 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괴롭지만 기다리면 또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방법밖에 없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시고 계신 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낫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비투가 하고 있던 것들은
그건 정말도 대응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반대 매매 당하면은 정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대응을 잘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결국 지금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에 보였던 차트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있던 해에 소위 빅스, 소위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가 네. 보통 7월부터 10월 사이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살짝 꼬리 들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 1990년도 이후에 총 6번 이상 있었던 그러한 그 미국 대선에 있던 해의 평균 수치 올라가는 거를 뚫고 그냥 평균을 그냥 다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이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장세가 분명 맞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2년 정도 후행하는, 결국은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나면 25개월 이후에 빅스가 올라간다. 네. 결국은 이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조금 방어적으로 새롭게 조금 리뉴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변동성 지수 그 계절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 차트는 좀 쇼킹합니다. 예. 그 앞에 차트를 보시면 저 얘기는 우리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을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쌈 룰이든 뭐든 뭐 다 할 것 없이 뭐 제조업 지수니 뭐니 이제 예전에는 이랬을 때 이랬습니다 했다가는 금전에는 안 통할 수도 있네요. 이게 이제 상반기가 상당히 변동성 지수가 낮았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것을 한 방에 이런 표현이 좀 한 방에 토해내는 거죠. 한 방에 토해낸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올 거 평균적으로 올 게 오는 거다. 이걸 다 합쳐놓으면 아마 평균이랑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상당히 몸조심을 당분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뭔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는 시점을 전후로 네. 좀 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연준 금리 인하하고 나면은 수익률 그동안 어땠나요? 아, 이게 보통 첫 금리를 인하하고 네. 나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올랐었고요. 네. 그 차트를 10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1989년도 이게 86년도 이후인데, 이게 첫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적으로 S&P 500은 한 5% 올랐었고요. 근데 정확히 한 네 번은 확실히 올랐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평균만 보면은 저런데, 이거 상승했던 거와 하락했던 걸 합쳐 달리 구분해 보면 격차가 엄청나다. 상승하면 네. 한 17% 올라가고 하락하면 한 19% 빠지거든요. 대전제는 저 두 번의 큰 하락대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침체가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랑 2008년도 두 번의 침체 때는 금리 인하한 이후에도 S&P 500이 지속적으로 좀 빠졌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게 미국이 정말로 침체가 오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문제는 네. 공식 침체는 한 그 1년 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매일매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그걸 보실 수 있는 지표로 제가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한 세 가지 ETF가 네. 있는데, 9번 차트입니다. 하나는 원자재 ETF예요. 티커가 DBC인데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네. 있는지, 이건 사실 6월 이후부터 이미 미리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 시그널을 주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여부에 대해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DXJ, 일본 그 시장에 대한 해치 ETF입니다. 그래서 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매일매일, 이건 매일매일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이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중동 리스크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와 관련해서 기술주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증시를 쫓아다니는 ETF입니다. 그게 이제 EIS인데, 결국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실업률이 뭐니 이런 거는 일주일이나 뭐 한 달 후에나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매일매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좀 당분간은 열심히 매일 체크해 가시면서 앞으로의 그런 그 경고 신호가 좀더 강화되는지 아니면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매일매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연준이 어떤 성격으로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업종별로 수익률은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약간 복습하려고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예, 예. 7월 초에 7월 아마 며칠인가 첫째 주에 네. 했던 건데,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가 침체를 대응하는 건지 보험성 인지에 따라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무조건 금리는 떨어지니까 채권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지금 가격 금리 빠지고 채권 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은 확실하게 침체 오면은 박살입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요. 다 반면 이것이 이제 침체 없이 연착륙으로 가면 올라갈 텐데 거기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텐데 업종 성과로 보면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그 이것이 다행스럽게 침체 없이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시장이 과도한 과열 국면을 조정해서 한 10% 정도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이걸로 잘 마무리되고 연착륙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은 부동산, 경기소비재, 기술주 이게 다시 괜찮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것이 진짜로 시장이 우려한 대로 여기서 달이 갈수록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기도 더 꺾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경기 체시의 업종 수익률은 다 대부분 박살이고 필수 소비, 유틸리티, 건강관리가 그나마 시장을 이긴다. 그래서 결론 들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각자마다 다 다를 텐데 네. 이 지금 상황 어느 쪽으로 갈지의 밸런스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두 개를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기왕 하실 거면 아마 소형주 투자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익 쫓아다니는 S&P 600 제발 좀 하시고 러셀 2000 이건 좀 너무 네. 핫하니까 이건 적자 기업 많으니까 그건 좀 멀리 하시고 예. S&P 500도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가시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의 그러한 지금의 이제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산으로 좀 골고루 섞어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또 통상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 미리 답을 하셨네요. 송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응 전략. 대응 전략 지금 뭐 어느 채널을 틀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뭐 소나기는 피해라, 무슨 뭐 분할 매수 들어가라 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견디는 수밖에 없는데 아, 지수 낙폭 100포인트가 넘고 지수 선물에서 거래소에서만 7,500개네요. 마이너스 순매도. 그렇죠. 이거는 만 개는 뭐 조금 그거 한데 지금 딴 것보다 우리 대표님 가끔씩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럴 때 오히려 각광을 받을 만했던 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야 이럴 때는 비트코인밖에 없어 할 텐데 이거 코인 지금 아작이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비트코인 그 계속 뉴스 팔로우 하는데 네. 뭐 그 사이에 그 정부가 몰수해 놓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범죄 혐의로 예, 예.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시장에 악영향도 좋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네. 하는 이제 연준과 재무부가 만드는 유동성인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이 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 분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괴리가 벌어졌던 게 결국은 자산 가격이 내려오면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훨씬 더 세이프하다. 이렇게 세이프하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